안녕하세요. 해외 주식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시간 글로벌 한 리포트입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이 시간에는 항상 영웅은 글로벌 켜두고 보시면 더 편리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아, 우리 집에 마당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옥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이 공간을 좀 이렇게 꾸며보고 싶다. 저렇게 변화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이럴 때 이케아도 있고 여러 가지 곳들이 있죠.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인테리어,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나면서 이런 관련주들도 국내 시장에서 좀 호실적주로 많이 여겨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에서도 이런 기업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자, 홈디포를 보겠습니다. 맥가이버들의 천국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홈디포 가보셨나요? 저는 캐나다에 있을 때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뭔가 코스트코는 코스트코인데 이 공구나 자재가 잔뜩 있는 그런 정말 집만을 위한 코스트코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홈디포, 이 디포라는 게 대규모 창고라는 뜻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집을 위한 모든 게 다 모여있는 그런 창고라는 뜻이고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가정용 건축자재랑 계량 소매 회사가 바로 홈디포인데요. 이 홈디포는 자회사랑 함께 창고용 종합서비스 점포인 홈디포,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점포를 운영을 하는 거죠. 이 홈디포에서는 빌딩 건축자재나 가정 계량용 제품이나 잔디나 정원 제품이나 이런 다양한 DIY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도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홈디포의 시가총액을 보면 3031억 US달러고요. 시총순위가 지금 이렇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직접 영웅은 글로벌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웅은 글로벌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2055 화면으로 들어오시면요. 지금 순위는 18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은 18위에 홈디포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10월 8일 기준으로 18위에 올라와 있고요. 현재 시간으로는 10월 7일 기준이죠. 아, 그리고 이 집콕족들이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앞서 얘기 드렸던 대로 주택 개선과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4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비중이 50% 정도가 된다고 해요. 따라서 사람들이 인테리어도 인테리어지만 직접 고친다고 하죠. 직접 수리도 하고 직접 톱질도 하고 이런 DIY가 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사기에는 홈디포가 제격이라고 합니다. 자, 홈디포의 투자 포인트를 보니까 꾸준한 배당 지급으로 배당 성장주의 한 종목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홈디포가 32년 이상으로 이 배당을 증액을 시켜왔다고 해요. 요즘에 10월 배당주대에서도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잖아요.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분기 배당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배당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이 화면 지금 잘 보이시나요? 한번 영웅문 글로벌에서도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종목별 배당은 2653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가서 홈디포 HD라고 종목 코드 입력하셔도 되고요. 한글명으로 홈디포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금 배당 수익률은 2.49%로 나와 있어요. 2020년 지금 현재는 2.17%로 나와 있고요. 2019년에는 2.49%였어요. 지금 이렇게만 봐도 계속해서 이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흐름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웅은 글로벌 통해서 제가 홈디포의 종합 차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 화면 번호는 기억하시나요? 0601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0601에서 역시나 종목 코드나 종목명 입력하시면 홈디포의 차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사태 때 저점을 기록을 했고요. 이 이후로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도 좋았다고 해요. 2분기 실적도 전년 대비해서 크게 늘어났다고 하고요. 특히 오프라인 매장에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하기가 어렵지만 온라인 채널에서 매출이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이 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10월 7일자 기준으로는 282달러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홈디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엔 제가 ETF도 가져왔는데요. 이 ETF도 주택 건설 ETF입니다. 자, 살펴볼까요? 먼저 주택 건설 ETF, iShares US Home Construction ETF인데요. 이 제가 ETF를 볼 때는 항상 맨 앞에 있는 이 iShares, 맨 앞을 봐야 된다고 했죠. iShares, 이걸 보면 딱 운용사를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블랙록이 운영하고 있는 ETF입니다. 종목 코드를 살펴보면 ITB ETF고요. 이 ETF 같은 경우에는 먼저 미국의 주택 시장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가총액은 22억 US 달러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캐나다, 프랑스, 우리나라까지 이 주요국들이 정말 코로나19 직격탄에도 집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나이트 프랭크에 따르면 제가 최근에 찾아본 기사거든요. 올 2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주요 56개국의 이 집값이 1년 사이에 4.7%가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미국의 집값도 4.5% 정말 평균치에 근접하게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상승세는 하반기 들어서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지금 이 ETF의 상위 그룹은 주택 건설업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 자재도 15%로 나머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40개 이상의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미국의 최대 규모의 주택 건설 기업인 닥터 호튼을 지금 14%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주택 개발 회사인 레나도 12%로 보유하고 있고, 역시 MVR 순으로 이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당 수익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이 배당 수익률 2653 화면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ITB ETF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0.43%입니다. 살펴보면 6년 이상으로, 그러니까 2019년까지 6년 이상으로 배당금을 증액을 하다가 2020년 들어서는 이 배당 성장률이 하락으로 전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61% 정도 마이너스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현재 배당 수익률 은 0.43%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주가는 어떨까요? 주가는 역시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에 이 집값도 계속해서 5월 이후로 미국에서도 집값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업종들 주가들도 역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ETF의 흐름도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월 18일에 역시나 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계속해서 오름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으로 10월 7일 기준으로 57달러 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모든 기업, 이 인테리어 기업인 홈디포와 그리고 ITB ETF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의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작성한 자료를 요약한 것으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와 정보로부터 얻어졌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이외에도 유의사항들 많으니까요.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도 정말 최근 이 트렌드에 걸맞는 그런 종목과 ETF였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흥미로우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글로벌 한 리포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